최근 외국어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원장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학원에서는 원어민 강사에게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에 대해 멍청하다, 바보다 라는 말을 하게끔 강제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원장은 원어민 강사가 그만해줄 것을 요청하는데도 죽어야 한다,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폭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아공 출신의 원어민 강사에게 원장은 시도 때도 없이 무능하다는 질책을 일삼았고 심지어 타박상까지 일으켜 충격을 더했는데요. 피해자인 원어민 강사는 원장으로부터 매일 맞다시피 했으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말을 하는 남성의 목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을 느낄 정도라는데요. 그러나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자신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듯이 나를 봤는지 궁금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완전한 사람으로 봤는지. 피해를 당한 원어민 강사의 이 말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나르시스트에게 할 만한 질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함부로 사람을 착취하면서 모든 문제를 피해자 탓을 합니다. 피해자에게서 없는 문제점까지 갖다 붙여서 피해자를 만만히 봐야 마땅한 사람, 무시받아도 마땅한 사람으로 몰아가죠. 그러나 피해를 받은 원어민 강사의 질문에 나르시스트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트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자신이 못나서 못해서라고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이 좀 더 우대받는 사람이라면 나르시스트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문제 있는 건 피해를 받은 원어민 강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단 원어민 학원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중소기업이든 예술계에서든 이를 막기를 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나르시스트가 적잖이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값싼 노동력을 원하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후려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당한 대가를 주는 사람일수록 선을 넘는 법이 없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이러한 심리는 관짝의 못을 박는 심리라 보면 됩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고 이란 대가를 턱없이 낮게 주기 위해 상대를 2원짜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대가를 주지 않고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면 2원짜리가 돼버리면 그렇게 만들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함부로 굴지 않으면 상대가 불만을 갖거나 자신이 눈치를 보게 될 게 싫으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상대를 2원짜리로 만들고 가치없게 만들고 그러고 나니 정말 상대가 2원짜리로 밖에 보이지 않아 더더욱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박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존감을 빼앗아버리면 그러면 함부로 상대를 갖다 써도 뒤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얼마든지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대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그만큼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아니 당신에게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당신을 싸게 부리고 싶어하고 그러기 위해 당신을 싸구려로 후려치는 것이 나르시스트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일수록, 정당한 가치를, 이란 대가를 주지 않으려 하는 사람일수록, 당신을 속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당신을 더 함부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는 보통 사람보다도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오히려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 나르시스트가 상대에게 나쁜 짓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돌려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혹하고 더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찮고 게으르고 문제 있고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우와 대접을 받는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면 그때는 진짜 상대방이 더 하찮게 보이는 그런 심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원어민 강사에게 일어난 일처럼 신체적인 괴롭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갖게 되고 더 심한 일을 하는 것에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인 원어민 강사가 겪은 것과 같은 폭언이나 타박상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사회의 외면까지 겹치게 되면 원어민 강사가 그랬던 것처럼 더욱 상처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원어민 강사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듯이 나를 봤는지 궁금해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완전한 사람으로 봤는지 피해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장이 자신과 다른 강사들 엄연히 다르게 대우한다는 것을 다만 원장은 그 문제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지만 과연 그게 진실이었을까요? 애초에 피해자인 원어민 강사에게는 적은 대가를 주고 고용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시작되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처음부터 이러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숨겼다가 서서히 본색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나르시스트일수록 자신이 가진 것은 크게 생각하고 상대가 가진 것에는 적게 가치를 지불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상대가 가진 것은 하찮게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신에게 마땅히 받쳐줘야 한다든가 자신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신이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자신이 크게 성공하고 이름을 빛내고 부유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르시스트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스트는 특히나 고용관계에서, 계약관계에서 여러분을 찾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상대에게서 이러한 조짐이 보인다면 고용관계를 맺기 전일 때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디디지 않는 것이 좋죠. 그러나 이미 계약 상태라면 상대의 이러한 점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고 당신을 상대가 후려친 가격에 설정하지 말고 당신을 정당한 보수에 일을 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물색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대단한 명분을 들먹이거나 당신이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정당한 일한 대가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단지 당신을 정당한 대가 없이 갖다 쓰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하찮게 취급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걸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게 말하자면 그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정당하게 줘야 할 것을 주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저시급이라는 이름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패러디와 밈으로 쓰였던 4달러라는 것도 최소한 사람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당신에게 함부로 굴면서 당신의 자존감을 깎거나 수작을 부리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게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고 상대의 바둑돌이 되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나르시스트 같은 사람이 사회의 한둘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어느 곳이든 당신의 능력을 상식적인 가격에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나르시스트의 계산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